오늘 292페이지부터 해 나가십니다. 건축법 끝나고 주택법 들어갔다가 농지법 갔다가 개발법 다시 들어갈 겁니다. 292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법령상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여기 가로구역은 도로를 가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 표현하는데 가로구역은 사방 모두 도로로 둘러싸인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곳은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출입할 통로가 많기 때문에 허가권자와 높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특광은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추정 없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적 허가권자로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조례, 지방자치단체 법입니다. 조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높이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가 9m 이하이면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뛰어 건축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으로 기억하시고 일조권이 필요한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일조권을 필요한 단독주택의 경우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지나친 규제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건물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3회의 경우 높이가 9m 초과하는 경우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뛰어 건축해야 한다. 높이의 2배, 높이의 2분의 1, 죄송합니다. 높이의 2분의 1 이상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5번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계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층이란 말 나오게 되면 높이는 8m 당연히 나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요약집 잠깐 봐주십니다. 요약집과 관련되어서는 20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07페이지를 봐주십니다. 206페이지와 20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축법은 적용 범위에서 세 문제가 보통 출제되게 됩니다. 적용 범위에서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각각 살피시는 게 일입니다. 특별히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개념과 여기 건축물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모두 건축물인데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안전에 영향 끼칠 수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담 4광 8고 5태입니다. 그리고 법령 적용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시험에 나오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다만 건축법을 배제하는 다섯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상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축물의 구성 등으로서 건축물의 종류 구분과 건축물의 구성 요소, 건축물의 크기를 판단하는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피게 되는데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를 시험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관한 사안들을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건축면적 그리고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꼭 한번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그리고 용도 변경을 살피시는데 이 세 개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절차는 2단계로 구성되게 되는데 건축주가 자기가 살 집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신청 시 필요한 요건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유 관계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유자 총수의 몇 퍼센트입니까? 80. 나는 모른 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분의 80%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고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공법상 매도 청구의 사전 협의기간은 3개월이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2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것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안전영향평가 대상 알고 있다? 이쪽은 잘 알고 있는데 주변 부분은 모른 척하고 아니 저를 쳐다도 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초고층주물 또는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허가 파트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허가 대상과 경미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손 시에 가능한 신고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데 29회 때 건축 신고 대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절차 5일이란 말과 시효는 1년이란 말 한번 살피시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기로 했고 특별히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인데 이 도지사는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는 건축 허가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번 출제되는 것이 자연환경 소질 보호를 목적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유락시설,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에 대한 시장 군수의 건축 허가 시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시에는 3000입니다. 얘가 10년에 한번 나오거든요.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자수시에 3000이란 날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간첩 신고하면 3000만 원 받듯이 간첩도 자수하면 3000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수시에 3000이란 말 기억해 주시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유락설, 숙박설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착공신고, 제한. 제한기간은 2년 이내를 하고 1회 1년 범위의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한 필수적 취소에 관한 사항까지 한번 정리해 놔야 됩니다. 허가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됩니다. 착공 신고는 신고한 날부터 3일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가 건축공사 모두 완료하고 사용승인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7일 이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승인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안. 여기 유지관리는 사용승인 받은 때부터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말하며 사용승인 받은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입니다. 특과금 포함되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철거신고와 멸실신고를 각각 정리해 놓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서 우리 건축법은 안전한 건물 건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안전한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안전해야 되고 이 대지는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 대지이고 그렇지 않다면 맹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 도로와 관련되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264, 364 기억하는 게 1입니다. 그리고 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근데 한 장짜리는 어디 다 버려버리셨죠? 아니, 자 들고 다니시는데 자주 보시죠? 지금 이게 한 장짜리입니다. 건축선에 관한 사항 살펴보시는 게 일이고 여기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문제 건축선 지정과 관련되어 소음업에 못 미친다, 미달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중심선과 2분의 1 나오는 것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고 경사지, 철도 부지란 말 나오게 되면 경계선과 소음업이 나와야지 건축선 지정 기준으로 적합한 표현입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효과는 지표면 위에만 적용되고 지표 아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 아래 건축물도 건축선의 수준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 넣으면 바로 틀린 것을 잡아내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조경에 관한 사항은 3년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24회 때와 27회 때 시험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또 3년 되는 해입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자는 조경 조치 하여야 한다. 공장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도 시험 나올 수 있는 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이 구조, 설비에 관한 최근 개정사항 고려해서 올해 반드시 해 주실 것은 건축물 안전과 관련되어 작년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일입니다. 그리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것. 그리고 건축물의 기능과 관련되어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을 정리해 주시는데 다중주택은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이다 아니다. 다중주택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피난용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최근 개정했기 때문에 꼭 보시고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피난용 승강기가 6글자이기 때문에 얼마?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다루고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우리 건축 제한 규정에서는 각각 다루게 됩니다. 여기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공개 공제에 관한 문제 반드시 확인하실 것. 나는 공개 공제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반드시 해주실 것. 결합건축과 건축협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높이 제한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207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 찾으셨죠?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고 2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 건축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로 구역의 건축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가로 구역이라고 같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3번 특광은 가로 구역별 건축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약간 더 추가하십니다. 가로구역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땅을 가로구역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가로구역은 사방 모두 도로로 둘러싸인 땅을 말하는데 이 가로구역은 한 개 필지가 가로구역일 수 있지만 둘 이상의 필지가 가로구역일 수 있습니다. 요즘 자제분
데리고 서울의 롯데 가보셨습니까? 줄 수는 롯데 놀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가본 적 없기 때문에 그냥 패싱하려고 했는데 만만한 기구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제1호대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제1호대의 경우에도 하나의 가로구역에 둘 이상의 건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롯데 제1호대 바로 옆에 식당가 가보게 되면 전국의 팔도에 맛있는 건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닷가재가 아니라 킹크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10달러 정도 내면 100달러 정도 내면 무한정 먹는다던데 저하고 두 분 빼고는 다들 손해보실 상황이겠죠. 저랑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좀 손해볼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구역은 가끔 돌의 폭이 25m 돌에 접혀있는 것이 있고 4m 돌에 접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하게 되면 유동 인구를 감당하지 못할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곤란할 겁니다. 반면 큰 돌에 접해있는 곳이라고 하면 건물 높게 건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로구역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가로구역 높이 지정에 있어서 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도로 폭입니다. 도로의 폭이 넓게 확보된 경우에는 가로구역 건물 높이를 높게 지정할 수 있고 좁은 경우에는 낮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입니다. 현재 이 가로구역에는 1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수도시설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딱 5층짜리가 합리적인데 시군 구청장이 이 가로구역의 대지휴지를 워낙 잘 봐 50층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하면 현재 공급되는 전기수도시설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새로 확충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수도시설을 새로 확충해주게 되면 해당 토지의 가격은 떨어진다? 높아진다?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수도 등의 다양한 기반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나라 예산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라 재산을 사인의 재산 증식에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역에 있어서는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고려해서 적정한 건물 높이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해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잘 챙기신 분이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시거든요. 우리 한 10년, 15년 전쯤에 서울 미사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사리라는 동네는 들어본 적 있으십니다. 근데 그곳에 최땡땡이라는 분께서 농지를 워낙 많이 구입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국토교통장관에게 그곳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지정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열심히 조성되고 있는 하남 위례 미사지구이거든요. 농지일 때는 싸게 구입했다가 팔 때는 비싸게 팔지 않았겠습니까? 별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이 가로구역을 할지라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반설보다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사인의 재산 증식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청의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항상 간선시설의 적정한 수용능률 고려해서 높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두 개 외에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이 가로구역의 용도 지역이 만약 주거 지역일 때 5층짜리 건물이 건축될 수 있는데 상업 지역인 때는 10층이나 그보다 높은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업적인데 불구하고 3층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한 것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로호역의 높이 결정 기준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현재 허가권자는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시, 군, 구청장입니다. 이들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고 예외적인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인데 이 특광은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1호텔도의 높이는 555m, 층수는 123층입니다. 만약 중국 사람들이 제1호텔들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8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888m를 가로구역의 높이로 지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제1호텔도에 대한 건축 허가권자로서 그 높이를 결정할 수 있던 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것이다. 조례이다. 조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허가권자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중앙은 장관 있을 때나 중앙이죠. 현재 허가권자는 원칙이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중앙이다 지방이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같은 가로구역일지라도 건축 높이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같게도 정할 수 있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1번 원칙 찾으셨죠? 206페이지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 있는 206페이지, 요약집 20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206페이지 찾으셨죠? 전원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 상업기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것 잡아주십니다. 2번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동택의 경우에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옆에 페이지에 3번 찾으셨죠.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명동의 화장품 가게는 3년 전에 평당 거래 가격이 얼마이다? 11억. 한 평에 11억입니다. 그러면 30평대의 아파트를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대지분은 보통 10평 정도가 필요한데 땅값만 평당 10억이면 그냥 땅값만 10평이면 100억이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다만이란 말 찾으셨죠.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동지라고 하면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건물의 그림자는 가장 길게 형성되게 될 겁니다. 그때 햇빛을 필요로 하는 9시에서 15시 사이 2시간 이상 계속하여 1조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 확보했다고 하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세탁물 건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햇빛을 필요하기 때문에 동간 거리 확보함에 있어서 동질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햇빛 얼마 이상? 2시간 이상 확보하게 된다면 인동거리와 관련된 일주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동지일이라는 말 눈에 보이시고 9시에서 15시 사이 몇 시간? 2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눈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주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은 적용되는 용도 지역은 어디에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 주택만이 아니라 비주택이라 할지라도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이라면 어디에 건축학은 관계없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건축하는 곳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4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재강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공동택과 관련되어 앞에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 나오게 되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3번 특광 나오면 조례입니다. 4번 같은 가로구역에 건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6번 지키십니다. 6번 보는 거 아닙니다. 6번까지 공부하실 정도라고 하면 100점을 목표로 할 때 공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7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어디인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개발 목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는 것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까? 개발 목적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유별나게 개발한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건축구역 보게 되면 항상 기억하실 것은 용산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하고자 건축법을 개정해서 도입한 제도가 특별건축구역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용산 갈 필요 없으시죠? 세종시가 제일 낫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아니시기 때문에 하던 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용산은 개발제한구역이다? 아니죠. 접도구역. 여기 접도구역은 우리가 시국길 이용하시다 보면 시골 도로변으로부터 몇 메타 물린 곳에 접도구역이라 적혀져 있는 말뚝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말뚝 있는 곳을 뭐라 한다? 접도구역이라 하고 이러한 접도구역은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는 건 빚입니다. 그리고 3번 보전산지입니다. 지금 294페이지 보십니다. 보전산지, 용산은 보전산지이다? 아닙니다. 자연공원. 예. 자연공원이다? 아니다. 그리고 5번 상수원 보호구역. 예, 답은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좀 그냥 넘어갑니다. 답은 5번을 해놓습니다. 잠깐 우리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텐데 215페이지 봐주십니다. 215페이지 봐주십니다. 기왕 215페이지 보셨기 때문에 213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213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셨죠.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사실 각종 분쟁과 관련되어 가장 권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소송 절차 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판사가 아닌 전문가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분쟁전문위원회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소송 절차와 비교되는 것이 민법상 화해입니다. 그래서 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 제정하게 되면 그 방법은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한 것이다.
화해 방법으로 분쟁 해결한 것이다. 화해입니다. 여기 화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고 하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하게 되는 당사자는 상하관계이다, 대등관계이다. 민법은 대등관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을 담당하지 국가, 국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 보게 되면 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사인과 사인이죠.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개인과 개인입니다. 관계전문가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번 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주민 상호간의 분쟁, 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모두 사인과 사인 사이의 분쟁입니다. 만약 허가권자와 건축주 사이의 분쟁이라고 하면 그때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쟁 조정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보게 되면 분쟁 조정 및 재정이란 말을 볼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 조정 신청받으면 60일, 60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재정 신청받으면 120일, 120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절차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재판하게 되면 3심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화해는 재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3심이 아닌 그냥 2심제를 생각하시고 첫 번째 분쟁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조정이라 하고 두 번째 하는 것을 재정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첫 번째는 60일, 두 번째는 120일 내 절차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봐주십시오. 거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페이지에 특별건축구역 함께 보십니다. 우선 2번 보게 되면 특별건축구의 지정 해제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도지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지정권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부터 5년 이내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가로 속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보게 되면 양과 1번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서 1번 택지개발사업구역, 2번 경제자유구역 이러한 용도는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개발용도입니다.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세종시를 말하는데 예로 개발용도일 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개정된 사항으로 박스 바로 밑에 손가락 표시 보십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미군기지, 용산미군기지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재건건축법을 개정해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군사기지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장소로서 1. 개발자연구역, 2. 자연공원, 3. 접도구역, 4. 보전산지 이러한 네 곳은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올해 무조건 해주실 것이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방법으로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과 특별건축구역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부탁드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은 일존, 상준이란 말 기억납니까? 한 장짜리 일존, 상준이란 말 나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적 전부와 준공업지역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고
시군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한 곳, 농산업단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면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공개 공지 확보할 대상 건축물은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숙입니다.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6개 용도의 경우는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인데 탤런트 안문숙이란 분 기억나신다면 판문숙도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이렇게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내 조례가 정하는 공개 공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1.2배 완화하는데 건폐율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건폐율을 1.2배 완화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건축 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도 한 장짜리를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관한 개발사업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그 개발사업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특별건축구역 제도라고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이런 특별건축구역에서 지정될 수 없는 곳 네 곳입니다.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여기 자연공원은 계룡산 일대를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는 도시가 점점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의 경우에는 세종시 행정복합중심지역 외곽에 도시가 확장될 수 있는 용경지에 있다고 하면 도시로 용도지역 바뀌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접도구역이 아니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직 우리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접도구역은 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하실 것이 보전산지는 개발용도가 못된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보전가치가 좀 많이 감소되었는데 산지의 보전가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닿으신다면 땅은 구입해도 되는데 산은 보전산지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준보전산지는 괜찮은데 보전산지는 구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는 특별 건축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전하는 미군 기지를 개발하기 위해 군사 기지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사실 서울에서는 미군 기지가 이전되는 용산 일대를 애초에는 전북 공원 만들게 했는데 그 공원 만들고 나면 좀 허전하다 해서 한 절반 정도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 개발 예정지가 특별 건축을 지정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내가 돈이 많고 서울에 별장 비슷한 집 하나 가지고 싶으시다고 하면 여기에 투자해 놓으시면 아마 몇십 년 동안 가격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여기 군사기지는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주십시오. 얘는 있다. 네 개만 없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보셨던 상선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은 좀 무리수가 있는 질문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대신 건축법상 명시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곳은 이 네 곳만. 얘는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고 도시개발사업성이 예정되었다면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특별 건축구역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 방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특이한 사항을 우리가 꼭 하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특별 건축구역의 해제 사유입니다.
현재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신청 기간이 요청한 경우,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특별건축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 등록하면 등록 말소해야 한다, 말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부정을 시작하게 되면 99%가 강행 규정으로 뭔가 자격 취소하거나 등록 말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의 예외가 유별난 특별건축구역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건축구 지정하게 되면 지정, 해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5년 이내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서 통상 착공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2년 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2착에 대한 예외로서 1착 건축 신고한다는 1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그리고 3착 공장입니다. 그리고 5착은 종이 입안치 않은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민이 입안 제한이란 말 없이 그만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고 효력 상실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주민 입안 제한이란 말이 나오는 지구 단위 계획만 5착이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특별 건축구역 지정 한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실 내용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뺀 나머지는 항상 몇 년 내 착수한다? 2년 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당되지 않다면 착수 앞에는 항상 2년이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예를 하나 기억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과 2번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비도시역에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되면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전산택은 어디에 지정된 것이다? 비도시역. 그런데 이 특별건축구역은 비도시역에 지정한 것입니까? 개발용도에 지정한 것입니까? 개발용도에 지정했다고 하면 그 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은 이미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된다 해서 도시로 바뀔 일은 없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되게 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이미 특별건축구역은 개발 용도인 용산에, 용산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중심지이거든요. 그 용산에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미 개발 용도의 도시지역에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의제 사항에는 지역, 지구, 구역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만약 포함한다로 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것 해주시는 게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 올해 시험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가장 만만한 것은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험 물어보는 게 일반적일 것이고 약간 애매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 2, 3에 관한 내용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간 더 공부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하나 더 해주십시오. 특별건축구역 해제 사유로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에 위반하였으나 지정 불가능한 때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봐뒀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특별건축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저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토지의 가격은 몇 배 오른다? 10배 올라가거든요. 이후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게 되면 이곳에 도로나 주차장이나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하게 된다면 그 보상은 1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겠습니까? 10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되겠습니까? 10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될 겁니다. 대신 이 개발 제한 구역일 때 특별 건축 구역 지정하고 이후에 해제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하게 되면 각종 개발 사업의 보상은 1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 건축 구역 지정 당시에는 지정 요건 위반하고 이후 지정되면 특별 건축 구역 계속 유지하고 불가능하면 특별 건축 구역 해제할 수 있다. 특이한 해제 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제 사유는 아주 신기한 해제 사유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한 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별로 대답은 없으시지만 꿋꿋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답은 5번인데 얘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것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구역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기지는 지정할 수 있다. 8번입니다. 특별 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 신청 접수된 때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냥 1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특별 건축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장관,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 시도의사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꼭 가로 속에 지역, 지구, 구역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말 보시는 게 1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 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정해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가가 건축 못하는 땅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은 틀린 지문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4번, 5번 볼 필요 없습니다. 4번, 5번 볼 필요 없습니다. 9번 보지 마십시오. 9번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10번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11번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12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이라는 말 기억난다. 저는 한 것 같은데. 저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만 잠깐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건축협정은 동시에 건축물 건축 등을 함께 하자. 개인과 개인 사이에 협약, 계약 체결하게 되면 행정청이 개입하는 형태를 건축협정이라 하고 원래 건물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보자. 그게 있다고 하면 결합건축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과 관련된 관할관청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로서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 인가권자인 반면 결합건축은 건물 건축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관할관청이 되게 됩니다. 만약 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 전원 합의해서 협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하면 폐지할 수 있는데 이런 폐지하고자 한다면 특례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했다면 착공 신고 있은 날부터 20년 지난 때 폐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건별 결합시키는 것입니까? 용적률 결합시키는 것입니까? 용적률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체결 시에는 두 개 대지 소유자가 합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음으로써 결합 건축할 수 있고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30년 경과한 때 결합 건축을 폐지할 수 있으며 저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철거 멸실 신고 기억나십니까? 철거 멸실 신고. 기존 건축물 철거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만 잘 잡아놓으시면 결합건축과 건축협정에 대해서는 문제 출제되는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12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의 소유자 등은 과반송의로 과반수 추정했습니다. 건축물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체결 추정했습니다. 건축협정 체결 시에는 전원 동의 필요하죠. 1번 틀린 정답입니다. 그래서 폐지 시에만 과반 동의라는 것 기억하시고 체결 시에는 전원 동의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체결 시에 인가권자의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인가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4번입니다. 이거 4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추천했습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과반 추천했습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체결 시에는 전원 동의, 폐지 시에는 과반수송이 필요하다는 기억하시고 이 문제 출제된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얘입니다.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특례 적용한 건축물에 착공 신고 있을 날부터 몇 년? 20년 지난 때 폐지할 수 있다.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13번에 대해서는 적기십니다. 13번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4번은 28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15번 찾으셨죠? 15번 찾았습니다. 결합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15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16번 잠깐 보십니다. 결합건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대지 간의 재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두 개 대지가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너비 12m 이상 12m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에 있는 경우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 용적률 줄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폭 12m 이상의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에 두 개 대지 간의 거리가 얼마? 100m 이내 있는 경우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래 경우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결합건축할 수 있다. 한 명이 두 개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에도 결합건축 가능합니다. 한 명이 소유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결합건축할 수 있다. 2번을 꼭 봐놓습니다. 한 명이 소유한 때 결합건축 못한다. 그 취지라면 틀린 것으로만 이해놓습니다. 3번 건축 허가권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 결합건축 포함한 건축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의 건물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공익사업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사업이 중요한 것입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 대지에 대해서는 결합건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결합건축으로 조성되는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결합건축협정서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지 준호시고 신고 동의를 해놓습니다.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20년을 한다. 20년이 아니라 30년.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합건축 체결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 경과돼야 되며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허가권자에게 뭐 한다? 신고해야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7번 제끼십니다. 18번과 관련되어서는 3번만 잠깐 반호습니다. 3번 빼고 볼 필요 없습니다. 3번 질문 보시게 되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 조정 신청받으면 180일, 재정 신청받으면 90일 이내 절차 마쳐야 된다. 조정은 60일, 재정은 120일. 그것만 봐 놓습니다. 19번은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서 답만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이 관계는 대등관계이다, 수직관계이다. 수직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정답 잘 모르겠고 어떤 문제를 묻고 있는지 취지를 제대로 모르겠다고 하면 로제슨다의 집만 봐주십시오. 특별히 용도지역과 관련된 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개발 용도인지 비개발 용도인지 구분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공공인지 민간인지 구분해 주시는 것. 지금처럼 5번에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 간의 분쟁이라고 하면 사인과 사인의 분쟁입니다. 사인과 사인의 분쟁입니다. 반면에 4번은 허가권자와 건축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이라면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입니다. 그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캐치하시게 되면 특이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20번은 절대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 네. 한 문제 더 하고, 이게 좀 시간 많이 걸립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이행 강제금은.